주부 습진과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약 연고를 사용한 4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사실은 스테로이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지난해 중단을 하셨는데, 스테로이드를 중단을 하면 극심한 리바운드가 옵니다. 리바운드를 지켜보니까 본인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었고, 가족들도 굉장히 놀라셨겠죠. 온몸에서 진물이 터져나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서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양방병원에 가면은 그 스테로이드를 또 처방할 것 같아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알러지 검사를 하고, 모발 검사를 하고, 혹은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몇달 동안 온갖 치료, 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퇴원을 했는데, 한두달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던 날 병원에서는 힘들면 피부과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배신감이 들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몸은 조금도 호전이 되지 않고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외출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부과로 가서 또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를 바르면은 증상은 순식간에 좋아집니다. 또 자기 병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내가 기댈 곳은 다시 스테로이드밖에 없구나 하고 하는 생각에서 스테로이드를 바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약효가 떨어지면 심해지고, 또 중단을 하면은 또 리바운드가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어느 날,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된 채 은둔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해서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자미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린 거는 단순합니다. 리셋을 먹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베이비겔을 발라서 피부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죠. 식이요법도 특이한 거 전혀 없습니다. 채식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육은 더 많이 먹어주라고 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이나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수육을 먹어주고, 특히 저염식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들은 일반이 알고 계신 거하고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첫 번째는 고기는 먹어줘라는 겁니다. 수육 형태로. 삼겹살이나 양념갈비 같은 형식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수육 형태로 해서 고기에 있는 좋지 못한 물질들은 빼는 방식으로 하고 양질의 단백질만 섭취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염식인데, 흔히 채식을 하고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을 먹은 경우와 먹지 않은 경우의 치료의 효과, 효율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혈액을 맑게 하는 데는 우리가 소금과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혈액이 고기를 먹으면 탁해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혈액의 주 성분은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가야 혈액이 더 맑아지겠죠. 우리 몸의 천연의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 스테로이드 말고,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천연의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주지 않으면 내 몸에 천연의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기를 먹어줬을 때 오히려 치료 효과가 더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미네랄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미네랄이 있어야만 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내의 화학 반응이 활성화되고 독소 해독에 용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에게 저염식을 하지 말아라, 고기도 먹어줘라 이런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제 제안을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상태가 워낙 심하셔서 치유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한달반 만에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집안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수준이 되셨고, 비닐 장갑 없이도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손 전체에 진물이 터져서 음식을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자미원을 이용한 지두달 정도 후에 서류가 필요해서 과거에 입원했던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병원 관계자들이 너무나 좋아진 모습을 보고 혹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스테로이드 없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픈데,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이런 방법을 몰라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대로 계속해서 악화되는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